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지난번에 에그 박사입니다. 웅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에그 박사가 양식장에서 가지고 온 빅벨리 해마를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조류에 거의 떠밀리듯이 이렇게 헤엄을 친다고 해요. 자,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암컷 해마죠. 그럼 수컷 해마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? 뜨든뜬뜬뜬. 바로 해마의 특성상 꼬리로 매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지금 여과기에 매달려 있는 게 바로 해마 수컷입니다. 그리고 등에 있는 지느러미 이용해서 헤엄치는 게 굉장히 멋있고요. 그리고 옆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얼굴 쪽에 보시면요.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네요. 옆에 보면은 머리 쪽에도 쪼 움직인다. 요게 바로 지느러미인데 팔다리 너무 안 돼가지고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은 휴지 조각을 자꾸 헤엄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게 발달이 안 돼 있다고 해요. 양식장에서 저희가 데리고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커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. 커플일 시 번식이 가능합니다.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요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키웠을 때 아기 해마가 태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? 10%. 5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고요. 그분이 이제 천 마리 해마를 키우면서 거의 뭐 도사가 돼버렸어요. 저기 수컷 배를 보니까 지금 그리고 그 배 쪽에 보면은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. 저기가 이제 캥거루 주머니처럼 저기 이제 알을 품고 나중에 이제 새끼 해마들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. 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머니예요, 주머니. 그리고 수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. 저거 샤기컷이야 저거는. 양 박사가 학창시절 때 해봤던 샤기컷 같은데 용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에 거듭니가 있는 게 꼭 용 같습니다. 용의 얼굴을 닮은 해마. 원래는 바닷속의 말인데 제 눈에는 바닷속의 용처럼 보입니다. 해용. 이거 해마가 좋아하는 뭐라 그러죠? 곤쟁이! 냉동 잔고벌레 있잖아요. 그거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바로 먹입니다. 해마의 먹이에요. 자, 들어갑니다. 들어갔어. 해마 입이 이제 주둥이처럼 빨대처럼 돼 있잖아요. 근데 먹이 먹는 속도가 빨대처럼 빨아먹는 속도가 0.001초라고 합니다. 1000분의 1초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. 먹이가 거의 막 스핀이 나오죠. 곤쟁이가 돌아가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자, 풀어지고 있어요. 수컷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. 먹으러 간다. 먹으러 갈 때 집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암컷은 어딨나요? 수류 모터를 꺼주면 먹어요. 왜냐하면 지금 곤쟁이가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못 먹는 것 같습니다. 수류 모터를 한번 여과기로 한번 꺼볼게요. 지금 해당황했어. 자, 여과기 때문에 먹이가 많이 풀렸고요. 자, 껐습니다. 자, 드디어 껐고 홍 박사 말대로 약간의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. 수컷과 암컷이 같이 나란히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어요. 자, 갑자기 슬로우 모션 아니에요. 이거 지금 여과기를 끈 상태니까 당황하지 마세요. 느린 암이 아닙니다. 제가 보니까 조준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. 먹이를 조준 발사해서 먹더라고요. 한번 잘 보세요. 암컷이 잘 먹었나요? 수컷이 잘 먹었나요? 둘 다 잘 먹었어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아마 건드릴 것 같은데. 네, 들어갑니다. 깍두기. 위에 지금 깍두기 지금 너덜너덜해졌고 곤쟁이가. 깍두기를 발견해야 돼. 간다. 간다. 깍두기 봐. 깍두기를 봐. 나무늘보 같지 않나요? 그 사육장에서는 굉장히 잘 먹었었는데. 간다. 해마 간다. 간다. 우리 한번 눈치 보고. 먹었어. 먹었다. 수컷 먹었다. 먹을 때 뭐가 볼로 올라왔어요. 수컷이 먹었는데 뒤에서 먹었어. 지금 먹고 있는데 뒤에서 먹고 있어. 안 되더라. 지금 바위에 떨어진 먹이를 먹고 있어 지금. 자, 곤쟁이 덩어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수컷, 암컷, 암컷입니다. 암컷. 한 주댕이. 아이고. 한 주디 하이소. 그거 맛있는 걸 안 먹어버리네. 자, 다시 슬로우 갑니다. 자, 수컷.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. 먹어. 깍두기 먹어. 톡. 빨리 먹자. 냄새 맡는 것 같은데. 조준해야 됩니다. 조준. 조준하고. 하나, 둘, 셋. 발사. 둘, 셋. 발사. 아이고. 아이고, 안 먹네. 암컷. 한 거. 드디어 포착했습니다. 소리까지. 소리까지 포착했어. 턱거리면서 먹었죠. 네. 그래서 양방사 꿀떡거리는 줄 알았는데 턱 이러면서 먹었어요. 진짜 뭐가 터지는 소리. 약간 콩알탄이 터지듯이 조금씩 이렇게 먹는데. 지금 먹고 있어요, 근데. 자, 또 간다. 또 이제 맛을 봤어 제대로.
약간 식사할 때는 꼬리와 꼬리를 이렇게 같이 붙이면서 좀 식사를 하는 것 같아. 덩어리가 있는데 덩어리를 보내나요? 먹나요? 주댕이 갑니까? 아이고 지나갔어요. 오 덩어리 달려갑니다. 달려갑니다. 덩어리 붙잡고 달려갑니다. 달려갑니다. 어 이때다. 우리가 소리 질러서. 아니 들리나 봐요 저. 알아듣네요. 해마들이 지금 우리 말을 다 알아듣고 있어요. 양 박사. 에그박사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해마가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얼굴에 보면 기역자로 되게 꺾여 있는데 이게 먹이를 빨리 잽싸게 잘 먹기 위해서 진화된 거라고 해. 오 지금 꼬았어요. 아 오늘 짝짓기까지 하면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은데. 고개가 지금 거의 다 꺾였는데 지금. 자 그래도 이 둘이 진짜 잘 붙어있어. 사랑이 있네. 사랑이 있어. 수컷은 바닥에 떨어진 곤쟁이를 지금 먹고 있어요. 꼬리를 감을 수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. 저런 이제 바위 틈이나 아니면 저희 온도계 있죠. 온도계 지금 꺼져 있는데 꺼져 있어서 저기에 감기도 하고요. 아니면 저기 여과기에 붙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. 암컷은 다 먹고 이제 거울 보고 있다. 이게 막 열심히 양식장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안 먹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양식장에는 수많은 수십 마리의 해마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빨리 막 몸싸움을 해가지고 먹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몸싸움을 할 정도의 경쟁력이 필요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해마들이 좀 느릿느릿하게 여유롭게 먹이를 찾아서 먹는 것 같습니다. 양식장에도 해마를 분양받아가지고 열심히 키워보면서 먹이 먹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봤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